시험을 봐야지.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시험이 화학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 화이팅! 범인 어디에서 교재에서 막상 낼 거예요. 이런 유형으로 낼 거니까 다 외우지 마요. 뭐야? 다 외우려고 그랬어? 아니요. 근데 오늘은 돌연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텐데 미니부터 좀 알고 갑시다. 어쨌든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생명체도 다양하듯이 생명체는 돌연변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에 대해서? 생명과학은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연변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돌연이라고 하는 건 뭐야? 갑작스럽다라는 거지.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뭐라 그래? 돌연사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갑작스러운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넣었던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부모에게는 이 형질이 없었어. 근데 이게 누구에 나타나? 자녀에게.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에 대한 설명 같아? 우성 사이에 태어난 열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돌연변이 원인이 유전자나 염색체의 이상에 의해 손상을 입거나 뭐 개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 게 돌연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연변이는 뭘 일으키느냐? 유전병을 일으키느냐.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거듭하며 나타나는 질병. 우린 이거를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돌연변이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돌연변이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런 걸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돌연변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뭐에 의한? 염색체에 의한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어. 자,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염색체 숫자가 달라진다던가 또는 이제 어떤 원인이 발생하냐면 뭐 구조가 좀 이상이 생긴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 뭐의 이상? 수의 이상. 염색체 수 이상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이수성 돌연변이. 그러니까 수 이상.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수성 돌연변이. 숫자가 다르더라라는 거지.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우리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냥 같이 묶어서 봅시다. 염색체 수 이상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수성 돌연변이. 일부 염색체의 개수가 달라지면서 그러면 이러는 건데 숫자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염색체의 비분리라고 하는 이 비분리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비분리가 뭐냐? 분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어떻게 안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생식세포 형성 시에 원래라면 감소 1분의 1에서 어떻게 돼야 돼? 두 개의 염색체가 어떻게 돼야 돼? 각각 분리가 돼서 들어와 주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감수 1분열 시에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고 한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고 나면 어떤 쪽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생식품이 되죠. 머리는 이렇게 염색이 하나도 없는 이런 형태가 생기기도 하죠. 이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상장협체가 1분열에서는 분리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2분열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쪽으로 2개 0, 여기는 하나씩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한 개가 늘었잖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여기는 N 플러스 1 태고, N 마이너스 1, 여기는 N, N. 정상적인 세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1분열에 의해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여기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비분리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이성 돌멩이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상염색체나 성염색체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져요. 상염색체에 의해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상염색체.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염색체. 상염색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운 증후군이란.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인데 다운 증후군은 몇 번이냐면 21번 염색체가 21번 염색체가 몇 개냐면 3개야. 21번이 3개 몰리면서 나타나는 게 다운 증후군입니다.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면 눈 사이가 조금 어떻게 그 좀 손발이 좀 뭉툭하고 좀 둥글둥글 약간 키가 좀 작게 돼 있어. 그나마 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운 증후군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고요. 이렇게 눈이 좀 툭 튀어나와 있어. 이런 기본적인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네. 길 가다 보면은 좀 약간 다운 증후군 걸린 사람 대체로 좀 비슷한 생겼거든. 딱 보면 다운 증후군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이 다운 증후군 정확히 뭔지 모르고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서 다운 증후군이 뭔지 찾아보면 대체로 좀 비슷한 생김새들이 나와요. 얼굴이 좀 둥글둥글하고 눈이 좀 동그래. 동그래가지고 약간 개구리 눈처럼 생겼어요. 그런 게 뭐다? 다운 증후군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어. 에드워드 증후군. 이거는 몇 번이냐면 18번 염색체가 3개가 모이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에드워드가 아이였던 것 같은데 어이였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지능이 겁나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정신체가 돼 있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렇죠. 입이랑 코가 작아요. 입과 코가 작아.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발달 장애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성염색체에 의해서. 성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볼 건 이게 뭐냐면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터너 증후군은 이게 성염색체 X0입니다. X0라는 얘기는 뭐예요? X염색체만 한 개를 가진 경우가 터너 증후군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키가 되게 작아요.
키가 좀 많이 작고요.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키 되게 작으신 분들이 있어. 여자분이 신데 키 되게 작고요. 여기 좀 뭐랄까 불이면 불. 이제 안 돼요. 키 되게 작고 좀 발달이 좀 잘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는 게 턴업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형 색채 하나만 있다 보니까 뭔가 불안정해서 이런 특성이 좀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성형체가 어떻게 되냐면 XXY 뭐 어떻게 되는 거야? X 두 개에 Y가 하나가 있어. 자, 이 클라인펠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유아기 때는 겉모습이 남자예요. 겉모습은 남자예요. 남자의 성기가 달려 있습니다. 꼬추 달려 있습니다. 근데 클라인펠터는 와 X가 두 개가 있잖아.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여자처럼 바뀝니다. 겉모습은 남자인데 뭐라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가슴이 좀 발달을 하고 몸에 좀 커지고 약간 여성 2차 성기가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은 남자인데 꼬추 달린 여자 느낌 그런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임이고요. 특히 이제 클라인펠터 같은 경우는 이게 발현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호르몬 발현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생리나 이런 것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식 기관들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성별로 하나씩만 가지고 있잖아. 이 경우에 이제 같이 가진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이제 애매한 케이스죠. 그리고 책에 안 나와있지만 예전 결과는 초남성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XYY, Y를 두 개 가지고 그럼 남성 호르몬의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나 흔히 얘기하는 좀 상남자 이런 거 있지. 상남자 플러스 상남자의 느낌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야? 이수성 돌연변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다. 알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제 여기 보면 단위는 20으로 3개니까 우리가 핵산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는 2n 플러스 1이겠지. 여기는 2n 마이너스 1이 되고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뭐 해두시면 좋겠냐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맞죠? 특히 에드워드는 잘 안 나오고요.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거의 이경 여기서 이제 뺑글뺑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얘네 같은 핵형 분석을 하면 드러나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 핵형 분석에서는 드러날 수가 있겠죠. 네, 염색 개수가 그냥 또렷하게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이수성 돌연변이 외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는 배수성 돌연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배수성 돌연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배수성 돌연변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핵상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일반적인 핵산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EN이야. 일반적인 체세표의 경우 EN을 가져요. 이걸 2배체라고 하는데 자, 베이스성 돌연변이는 EN이 아니라 보통 3N이나 4N이나 이런 형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베이스성 돌연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3배체, 4배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2배체라고 하고 동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발달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어디 이용하냐면 육종에 보통 이용을 하는데 이게 3배치나 4배치가 될 경우에 뭐 이렇게
열매, 열매. 과일 중에 좀 더 많아진다거나 뭐 생산량이 좀 증가한다거나 크게 좀 커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식물 육종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 3배치나 4배치. 특히 이제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3N, 4N 이렇게 되고요. 특히 이제 종자라는 생각, 시험도 수박 같은 경우 시험도 수박이나 이런 거는 이런 3배치, 4배치를 만들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는 그 마트에서 가면 청포도 있잖아. 청포도, 청포도 까보면 씨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그래? 이런 베이스성 들으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일부러 비분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식물에서 생색골 형성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냐면 원래 EN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각각 N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잖아. 이 과정을 없애고 어떻게 하냐면 인위적으로 EN을 한쪽은 EN, 한쪽은 N, 0으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제로 안 나오게끔. 여기는 EN의 생색골을 다른 N이랑 교배를 하는 거야. EN이랑 N이랑 교배를 해요. 어떻게 돼? 3N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교배해서 이제 배수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배수성 분배는 보통 어디 이용한다? 육종에 활용하고 있는 게 이러한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는 수의상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두 번째는 구조가 이상인 구조 이상의 경우인데 구조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인데 자 각각을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결실 두 번째는 중복 세 번째는 여귀 네 번째는 전좌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의 구조 이상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염색체의 경우에 일반적인 염색체의 경우에 내가 A, 내가 B, 내가 C, 내가 D라면 자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이 있는 염색체의 경우 결실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일부분이 잘려나갑니다. 일부분이 잘려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A, 내가 C, 내가 B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는 뭐가 없어? B가 없죠.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가게 되는 게 뭐냐? 결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실이라고 하는 건 뭐야? 유전자의 일부가 유전자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염색체의 일부가 염색체 일부가 소실이 되는 게 뭐다? 결실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결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유전병들은 어떤 게 있어요? 결실에 나타난 유전병 첫 번째는 이제 묘성 증후군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 여기가 에드워드였죠. 여기가 윌리엄스죠. 윌리엄스죠.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윌리엄스 증후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몸이 안 좋으셔.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고양이 소리를 좀 많이 내세요. 많이 냅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뭐다? 결실 의미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또 일반적인 염색체의 경우에 정상 염색체가 예를 들어서 얘가 A, B, C, D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중복이 되는 염색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중복, 초복, 중복, 말복 좀 길어 이렇게 좀 길어지면서 A, B, B가 또 있어 C, D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뭐가 됐어? 중복이 일어났잖아요. 중복이 일어났네. 그래서 어떻게냐면 똑같은 게 반복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염색체의 일부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중복이 되는 거야.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가 아무래도 많아지면 뭐랄까 발현량, 단백질의 발현량이 좀 많아져.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발현량이 좀 많아져서 좀 몸에 좀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라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역, 위. 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리가 바뀌는 거야. 자리가 바뀌는 건데 역위의 경우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라고 해봐요. 역위는 자리가 바뀌는 건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얘가 A였잖아요. 얘가 C, 얘가 B, 얘가 D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C랑 B가 자리가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바뀌는 원리를 좀 설명을 하자면 원래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염색체 일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꼬여. 꼬이면서 딱 붙으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어디로 일로 가고 이 자리에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B 여기가 C였다면 C가 이쪽으로 오고 B가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자리가 딱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에서 바뀌게 되니까 염색체 일부가 제일부가 어떻게 된다? 위치가 바뀐다. 위치 변경. 역위가 되는 거지. 위치가 거슬려 엮였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역위. 역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책에는 나온 건 없죠. 전좌. 왜냐면 전좌인데 전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교차이지 교차. 전좌는 일종의 뭐냐면 교차 현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차는 어디서 일어났어? 상동 염색체 간의 교차가 일어났지. 근데 이 전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서로 다른 염색체 간의 서로 다른 염색체 간의 교차 현상이 그래서 특별히 좀 잘 나타난 것도 있어. 여기 이제 전좌에는 만성골수백혈병이잖아요. 만성골수백혈병.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9번이랑 22번이 자리를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 9번 염색체가 이렇게 A, B, C 이게 9번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9번이 좀 길어야 되는데 D, E, F, G 이렇게 있습니다. 22번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9번이 어떻게 되고 A, B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가 오냐면 이쪽으로 이제 F, G가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D, E 있었잖아요. D, E 있고 그 다음 밑으로 이제 뭐부터 C가 이렇게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차 현상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나타난 질병은 만성 골수 백혈병 이런 질병들을 볼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염색체 도료예요. 그럼 이건 뭘 통해서? 염색체는 뭘 통해? 핵형 분석을 통해서 핵형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얘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염색체 돌연변이 이게 가능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 이건 좀 알기가 쉬울 거라고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나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자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는 뭐의 이상이냐면 DNA의 이상이에요. DNA의 이상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게 정말 하잘것없는 게 자, 유전자 돌연변이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 뭐가 있냐면 난 모양 적혈구 난 모양 적혈구를 만드는 요 질병이 있어요. 난 모양 적혈구에 의한 뭐 빈혈 증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DNA 엄청 길죠? 엄청 길어. 그 엄청 긴 DNA에서 뭐가 하나 바뀌냐면 단 하나의 염기서열이 바뀝니다. 염기서열이 단 한 개가 바뀝니다. 딱 한 개. A가 T로 이렇게 딱 바뀌어요. T가 A로 딱 바뀌어요. 이거 하나가 바뀌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 이게 뭘?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원래는 뭐가 와야 돼? 글루탐산이 와야 돼. 근데 글루탐산 대신에 발린이 하나가 오거든요. 발린이 하나가 오면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3차원 구조를 바꿔버린다. 원래의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 원반 모양. 도넛이 아니라 원반이죠. 원반 모양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난 모양이 요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산소 운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을 초래. 악성 빈혈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얘 걸려 있으면 일상생활상 어지럼증을 느껴. 생존율이 높겠어, 낮겠어. 아무래도 낮겠지. 낮형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얘는 뭐가 있어? 말라리아 내성 있어. 말라리아 내성이 있어.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말라리아 엄청 많잖아요. 아프리카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낫형 적혈구 빈혈이 되게 많아. 빈혈을 되게 많이 앓고 있는데 모양이 나 모양이라 생존율이 높습니다. 오히려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사람 더 많아. 거기는 이 낫형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뭐에는 유전자 돌연변이. 그러니까 되게 별거 없어. 여기는 막 이렇게 수가 막 바뀌고 여기는 이렇게 막 중복, 결실 막 이런 식이 일어나는데 이건 연기설 단 한 개야. 이건 단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만큼 신비로운 거지. 정보 하나가 그만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두 번째는 알비노. 알비노가 뭐예요? 하얀. 하얀. 그 서양에 보면은 어떤 거 있어? 그러니까 뱀파이어 이야기는 뱀파이어. 뱀파이어 있지. 머리는 은발에다가. 머리에다가 햇빛 보면 타 죽고 눈은 시뻘개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일단 알비노증이죠. 알비노증 유전자의 이상. 그러니까 멜라닌을 합성을 못해. 그러니까 다 새하얀 거예요. 새하얀.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노블레스 귀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뱀파이어라는 거지.
항상 뱀파이어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늑대인가 웨얼프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신화를 항상 놓고 이야기하고 이런 알비노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걸리죠 백사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희귀하죠 알비노 햇빛 받으면 위험합니다 피부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페닐 케톤 묘증이라는 건데 이건 좀 일상생활이 좀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페닐 케톤 묘증 이게 우리 몸에서 페닐 알라닌 바꿔줘야 돼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걸 바꿔줘야 돼요 페닐 알라닌이 뭐냐면 그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이게 음료 축적이 되면 별로 좋지 않아 이게 이게 어디에 나오면 오줌 쌀 때 이제 나와 페닐 알라닌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걸러줘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난성 섬유종이라는 게 있어요 난성 섬유종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섬유증에서 섬유증 난성 섬유증 섬유종이 아니고요 점액 이상 이런 거 다섯 번째는 이거는 헌팅턴 무도병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근육 경련이야 될까 신경계 이상 질환인데. 신경 이상 질환인데 이게 우리 몸에 근육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도병이라고 하잖아요. 무도가 뭐야? 춤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평소에 막 춤을 추듯이 막 이렇게 몸을 막 가누지를 못해.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처럼 몸을 가만히 두고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좀 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죠. 그래서 좀 일상생활이 좀 힘든. 이러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뭔 질병이 뭐 염색체 이상이고 뭐 유전자 이상이고 이렇게 볼 구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질병들이 뭐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생명체들도 이런 돌연변이들이 나타나게 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양한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 그 우리 몸에서 그 면역계 항체나 이런 걸 생산하는 유전자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버블 보이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면역계를 만들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균이 단 한 마리가 들어가면 이 사람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특수 제작된 이런 공간이 있어요. 멸균 처리가 된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공기들 이렇게 정화가 된 공기만 쭉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유전병도 되게 다양해. 근데 정말 유전병이 되게 웃긴 게 아까 봤듯이 나만 이거 비닐증 같은 경우는 말라에 내성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 특성 중에 일반 사람이랑 다르게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약간 이런 형태로 태어난 어느 정도 유전병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케이스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유전적 특성은 뭐냐 생존율이 높은 그게 뭐가 있냐면 암이 안 걸려. 암이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게 우리 몸 내부에 이런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일종 프로그래밍이죠. 세포를 그냥 암세포 다 죽여버려. 절대 암이 안 생기는 게 있고요. 하루 종일 담배를 피는데 절대 폐암이 안 걸려. 니코틴 타르를 다 걸러내버리는 유전자 되게 잘 맞다. 그리고 그 술 같은 거 마실 때도 알코올 분해 효소가 굉장히 뛰어나. 마셔도 절대 취하지 않아. 막 이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구성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건데, 기왕이면 좀 우리가 정상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정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까? 계속 거쳐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를 거듭해왔잖아요. 보통 두려움병에는 진화에 좀 불리한 방향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가 있어 없어? 털 많이 없죠? 언제 드리게 됐을까? 원숭이, 우리 조상, 원숭이 우리의 조상, 이 분화가 일어날 때 꼬리 있는 유전자와 꼬리 없는 유전자가 딱 발생하는 거지. 쪼개진 원숭이. 그로부터 조상이 갈라지고 계통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털이 많이 없는 이유는 원숭이 계통은 다 털이 많아요. 근데 그 단백질 중에 털을 구성하지 않는 그 유전자를 가진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려나갔어.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해보면, 쫙 분석을 해보면 원숭이의 그 털을 만든 유전자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가 초원에서 살 때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어때? 음식을 먹어도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 사람들은 이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 지방 생성 유전자인데 안 먹어도 며칠 안 버틸 수 있게끔.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탈이지. 이 유전자 때문에 우리 몸에 여분의 지방을 축적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먹으면 살찌는 거지. 우리 뇌는 끊임없이 먹어라 먹어라 다 처먹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정리를 하자면, 이런 유전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알면 좋겠잖아. 미리 알면 좋겠죠. 그래서 뭐 합니까? 태아를 검사합니다. 태아를 검사를 하죠. 그렇다고 태아 수정란 훅 뽑아다가 수정란 검사해버리면 안 되겠지. 태아 수정란 훅 뽑아서 검사하면 안 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태아 검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뭐 있어? 초음파 검사 있죠. 초음파 검사 해볼 수 있잖아요. 그치? 또 어떤 거 가능해요? 양수를 검사. 양수. 양수 검사하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염색체 이상을 알 수 있죠. 염색체 이상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염색 돌연변이 이상.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수 검사를 통해서 이거를 뭐 할 수도 있냐면 유전자 분석까지 할 수도 있어요. 분석한다고. 그다음에 뭐 육모막, 육모막이라고 해가지고 육모막이라고 있는데 태아의 체세포와 구성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 뽑아다가 또 검사할 수 있고, 양수 염색체 이상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거 좀 더 돌려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람의 게놈 지도, 이게 다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떤 염색체 유전자가 있고 이런 게 다 분석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얘는 태어나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한다면 부모의 동의하에 낙태도 하나 합니다. 유전병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잖아, 나한테는. 근데 합법이 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유전병에 걸렸는데 이건 100% 유전이 되는 경우는, 특히 아까 얘기한 이런 다운증후군이나 에드워즈 같은 이런 거 있죠. 이거 생식 가능해요.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이것 때문에 인권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다운증후군 걸린 누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도 이건 100% 유전병이다.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 부분은 낳고 싶다. 라고 이렇게 기미 떨어져.
얘기하고 싶어도 너네가 아직 지능이 높지 않아 그런 거야. 이런 것도 있거든. 실제로 있는 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수명이 짧아요. 심장병도 좀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좀 그래. 몸이 좀 굳고 둔한 거 이런 거 좀 그런 게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태아도 검사하고 이제 신생아도 검사할 수 있어. 태어나고 나서 뭐 이상이 있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치료해야 돼? 걸렸으니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치료해야 되지. 어떻게 치료할 거야? 자 여기서는 뭐 염수치료 하나 뺄 수는 없어요. 안 뺄 수. 만약에 내가 다음 주면 치료를 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돼?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세포 분열할 때 21번을 다 뽑아내면 돼. 세포 분열할 때만 20번 다 하나씩 뽑아내면 돼.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죠. 대신 없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이걸 늘려줄 수 있어. 우리 그 백혈병 있잖아요. 백혈병. 백혈병은 치료 방법이 뭐야? 골수이식이죠.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하면 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백혈구를 만드는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만드는 이 조혈모 세포 이거를 제거를 하고요. 새로운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백혈구들은 정상으로 다 나와. 림프가 다 정상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치료 방법이지. 이걸 이제 유전자 치료, 진 테라피라고 하는데. 자, 유전자 치료를 해요. 네,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를 삽입을 해. 그리고 끼워 넣습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가지고 끼워 넣어 이 DNA. 지가 바이러스는 뭐 한다 그랬어? 살아있는 숙주에 들어가서 자기 유전자 짬뽕 시킨다 그랬잖아. 그냥 끼워 넣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 정확한 위치에 찔러 넣는 기술이 아직 좀 약간 부족해. 그래서 다른 데가 찔러 넣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버블보이즈 증후군 이런 거 치료하려고 진테라피를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면역계를 구성을 하는 유전자를 삽입을 하러 들어가 바이러스가. 근데 다른 데 끼워 넣어버려. 그러면 비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근데 아예 그냥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치료를 하는 게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이게 가능해. 역전사유소라는 게 있어요. 역전사유소. 직과 RNA 가지고 DNA 뽑아다가 역으로 전사를 빡 떠버리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전사는 DNA가 RNA 따잖아요. DNA 있는 건 mRNA가 따오잖아. 이게 전사잖아. 바이러스는 직이 있는 RNA 가지고 DNA를 뒤집어 카피를 해버려. 그러니까 RNA를 가지고 DNA를 붙여가지고 역으로 만든 역전사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더라. 아무튼 좀 이제 아직은 좀 이제 연구 단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하나 좀 이제 문제에 관한 부분들 솔직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도레미가 배웠으니까 대체적으로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이거 있죠. 비분리. 이 비분리에서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건 대부분 이제 비분리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냐,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냐, 상염수냐, 성염수냐,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 이런 걸 찾아내주는 문제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성염수체, 터너나 크라인펠에 의해서 뭐 이제 아버지는 생명이 없고 어머니도 생명이 없는데 뭐 자녀, 아들내미가 갑자기 생명이 걸린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들내미가 걸리게 되려면 그러니까 엄마는 정상이고 유전자도 없어. 근데 아빠가 엄마는 보인자고 아빠가 생명이 걸려있는데
아들레미가 암호를 키우는데 x 프라임 x 프라임 y 뭐 이렇게 온 경우가 있어. 비블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 줄 수가 있는.